5대 암 중 검진률 최하위, 암 사망 원인 2위, OECD 국가 중 발생률 1위, 5년 생존율 25%, 암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암이라 불리는 간암의 이야기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답게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특별히 나타나는 증상이 없어 더욱 경계해야 하는데, 소리 없이 생명을 앗아가는 간암. 오늘의 주인공은 간암 수술의 명의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의 외과 주선영 교수이다. 간은 우리 몸의 대사 기능과 해독 기능, 살균 기능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그런데 간 건강은 그 중요성에 비해 터부시되는 경우가 많다. 간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 B형 간염과 C형 간염, 지속적인 과량의 음주 등이다.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이나 알코올에 의해 간의 파괴와 재생이 지속될 경우 간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 간이 있는 오른쪽 윗배에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통증이 나타날 경우, 또 황달 증세나 식욕 부진, 체중 감소가 나타날 때 간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간암의 경우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도 간 기능 검사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간암 증상은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하기는, 증상으로 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갑자기 체중이 줄고 자주 피곤함을 느꼈다는 이 50대 남성은 최근 검진을 하다가 간암을 발견하게 됐다. 죽는구나 했죠, 처음에는. 아, 암도 극한데 간은 더군다나 침묵의 장기라고. 마지막에 아프다 하면 다 나쁠 때로 나쁘다는 얘기를 들어서 안 된 제가 그러겠거든요. 아니 뭐 몰랐는데 자꾸 피곤하고 왜 이럴까 했는데 병원 와서 보니까 간암이래요. 아 죽었구나.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완전히 포기하고 아무 말도 안 나오고 눈물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 끝났다고 생각했죠. 초기 간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50에서 60% 이상이다. 하지만 중기 이상이 되면 간암 5년 생존율이 약 10%밖에 되지 않는다. 모든 암이 그렇지만 조기 진단이 돼서 조기 치료가 됐을 때 가장 좋은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혈액 검사와 그 초음파 검사가 기본적으로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B형 간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B형 간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많은 철저한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암의 가장 확실한 치료는 수술을 통해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술 사망률 평가 결과 강동경희대 병원이 간암 수술 1등급 병원으로 선정됐는데, 간암 수술을 선도하는 주선영 교수의 공이 크다. 최근 주 교수는 간경화를 동반한 간암을 간이식 수술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매우 효과적인 간암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간이식은 최근에 그 간경변이 시작되는 경우라면 일단 이거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이식을 고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일부의 간암 환자인 경우에는 좋은 그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마지막 간이식이 마지막 그 선택이 아니라 초기에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간암 환자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간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상당 부분 있고요. 간 경변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외과적인 절제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색전술이라든가 고주파 열치료 같은 그런 차선책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간 이식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서 씨. 그는 주선영 교수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고백한다.
여성도 잘 만났고 수술도 더 잘 됐고 여러 가지로 제가 복받은 것 같아요. 또 주교서는 국내 최초로 성인 대사장애 환자에게 환자 간의 일부만을 이식하는 동서성 부분 보조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해냈다. 보다 효과적인 간암 수술을 위해 매일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주선영 교수. 절망으로 치닫던 환자들의 얼굴에 행복이 깃드는 것을 보며 주 교수는 오늘도 희망의 칼을 든다.